자, 사과감수가 포함돼 방정식하고 부등식 같이 나왔다, 맞지? 자, 근데 별 내용은 없어. 다시 얘기하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상관감수 파트는 대부분 이쪽 라인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와야 된다? 항상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 자, 일단 내가 예로 한번 볼게요. 코사인 S는 2분의 1 됐어요. 자,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 맞지? 자, 코사인 그래프 그려봅니다. 자, 얘는 일단 아무것도 안 찍혀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위아래로 늘리거나 또는 주기를 변형시키지도 않았다, 맞지? 그래서 내가 얘를 뭐 한다? 네 군데로 잘라서 시작하죠, 처음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을 주기 2파에 적어주죠, 맞지? 그 다음에 최대값을 1, 최소값을 마이너스 1.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니까요,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코사인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이 다음에 뭐 하냐면 이게 방정식입니다. 지금 풀고 있는 게 실제 방정식이고요.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데요, 잘 봐. 여기가 1이 있죠. 내가 지금 대칭성을 이용해서 많이 풀 거거든요. 그래프만 그린다고 쉽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대칭성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여기가 1이잖아. 그럼 2분의 1이라는 점은 여기 있겠죠. 그럼 여기에 2분의 1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 라인에서 코사인 그래프가 2분의 1 되는 지점이 여기랑 두 군데가 있어요, 맞죠? 이때 이 값을 알파라 하고 이 값을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하고 베타 값을 구하면 됩니다. 당연히 문제에서 이때 그 헥스, 그러니까 해 값이 0부터 360도 사이에 있다라고 했을 때만, 당연히 이게 더 크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를 더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구해서 만나는 점이 계속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내가 지금 봐주려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대칭성. 자, 대칭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일단 봐봐, 항상 기준은 얘들 기준으로서 이거 딱 접으면 모양이 똑같아요, 양쪽이, 맞지? 그렇다는 말은 여기서 요 놈의 길이나 여기서 요 놈의 길이나 같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자,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값은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 값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세타는 얼마야? 60도죠. 그러니까 3분의 8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놈이 3분의 8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걸 구한다고 막 헤매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기준을 잡아놨잖아. 이게 0이고 얘가 파이고 얘가 2파이고, 맞지? 이 정도 기준을 잡히잖아요. 그럼 여기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 빼면 되죠. 그럼 얘는 얼마 나와요? 3분의 6파이에서 뺐으니까 3분의 5파이. 만약에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 보통 이제 호도법으로 정리되니까 2파이로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만족하는 x의 값은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알겠죠? 그래프도 막 대충 막 이렇게 그리면 망하는 거고 어느 정도는 내가 맞춰주면서 그리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대칭성이 나타난다. 자, 또 예로 만약에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라는 값이 있어. 그러면 얘하고 만난다 라고 하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이 선하고 만나겠죠, 맞지? 자, 그럼 여기 있다. 자, 근데 생각해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은 몇 도인지 내가 지금 잘 몰라. 근데 2분의 루트 3이 되기 위해서는 몇 도인지는 내가 알거든. 2분의 루트 3이 어떻게 되죠?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 되려면 몇 도? 6분의 8, 30도죠. 그럼 잘 봐. 원래 여기에 2분의 루트 3이 있었다면, 맞죠? 여기가 얼마? 6분의 8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도 6분의 8이에요. 여기서도 6분의 8이고요. 지금 실제로 선생님 그래프가 좀 잘못 그려서 이랬지만 또 여기서도 6분의 8. 단 요렇게 지금 내가 기준 잡아놓은 세 개에서 대칭성으로 푼다 했어. 여기서 6분의 8, 여기서 6분의 8, 이쪽에서 6분의 8, 이쪽에서 안쪽으로 6분의 8, 마찬가지 이 다음으로도 또 여기서 6분의 8. 자,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나오는 값들은 전부 다 2분의 루트 3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단 부호만 잡아주는 거지. 내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걸 물었기 때문에 나는 요 두 점만 잡아주면 된다. 그럼 아, 이게 6분의 8이구나. 근데 얘가 지금 파이거든. 6분의 8 빼버리면 이때 이 값은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이 값은 6분의 7파이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야. 하나하나 값을 다 찾는 게 아니고 대칭성으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런 문제,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얘를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린다. 그래프 그렸죠? 맞죠? 그리고 K가 상수입니다, 맞죠? 아까 내가 선 그었는 거.
상수함수 성과와 만나는 점 찾아내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부등식은 어떻게 되냐 보세요. 부등식은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인 x 나왔는데 내가 이걸 잠깐 코사인으로 봅시다. 왜? 내가 그림을 이거 그려놨기 때문에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크다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문제는 범위가 줍니다. 맞죠? 정의역 자체에 범위를 줘야 돼요. 얘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근데 사인, 자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크다. 아까 내가 코사인 그래프가 2분의 1 되는 지점을 찾았잖아. 맞죠? 그럼 1분의 1보다 큰 지점은 이거죠. 여기 내가 0부터 360까지로 간다 하면, 자 그러면 얘 이렇게 나오죠. 맞죠? 크다니까 여기는 빼야 되죠. 여기는 색칠, 여기는 색칠 안 해야 됩니다. 맞죠? 다시 여기 색칠 안 하고 요거 올라가고 여기 색칠해야 되죠. 맞지? 답은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되냐, 쭉 내려오면 아 여기 있는 해는 x가 뭐보다는 0보다는 커도 되고요. 어디까지? 알파 인 3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야 돼. 이 범위 안에서는 무조건 뭐가 된다? 2분의 1보다 높게 나온 거야. 또는 여기에도 되죠. 아 또는 x는 뭐보다는 여기 있는 게 3분의 5파이였어요. 3분의 5파이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 보통 이거는 빼거든요. 보통 0하고 360이 같은 개념을 잡기 때문에 한쪽은 등호를 빼긴 빼요. 근데 이걸 비워놨다 가정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 2파이.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부등식도 방정식도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맞죠? 자, 내가 얘기한 정확하게 그린 거는 막 얘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 찾는 건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프가 대칭성이 나타낼 수 있도록 됩니까? 사인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려보면 나중에 못 찾아요. 최소한의 높이 정도는 맞춰주고 풀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죠? 자, 이 정도는 잡고 해야 된다. 또 뭐 크다 말고 작다 하면 되죠. 맞지? 작다 하면 답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세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한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맞죠? 작다 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기 얘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작다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사이 요게 되겠죠. 맞지? 그럼 답은 어떻게 돼? 6분의 5파이보다는 뭐 해야 되고 크고 뭐보다는 6분의 7파이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때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작다 뭐 이런 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내용 자체가 그래프를 못 그리면 힘들게 돼 있어요. 됐니? 예, 그래프에 조금 적응이 돼야 된다. 한번 보긴 봐야 되죠. 자 봅니다. 내가 지금 그려놔는 거는 놔두고 그냥 봅시다. 자 sin x 돼 있나? 자 sin x가 2분의 1이고요 0부터 2파이까지 등호 둘 다 붙어 있습니다. 맞죠? 맞니?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잡았고 2파이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기본 형태 준 거야. 우리 앞에서 그래프 모양 해석하는 거 다 알죠? A값은 위로 늘러뜨리고 B값은 그 주기를 건드리고 평행 이동도 돼 있죠. 그것까지 같이 계산해서 나옵니다. 나중에 되면 자 일단은 사인 그래프는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가더라. 그럼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맞죠? 자 문제에서 범위에 나온 것만 내가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간 다음에 문제에서 어떻게 돼있다? 2분의 1 되는 지점 잡아라.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 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거든요. 맞지? 자 문제에서는 부등식이 아닌 방정식이기 때문에 요 값만 구하면 되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이 값이랑 이 값은 항상 기준이 되는 거는 0, 파이, 2파이, 3파이야. 그러니까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나오잖아.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봅니다. 이거는 구할 필요가 없어. 이것만 구하면 된다. 맞죠? 그럼 어떻게 나오죠? 사인이 2분의 1이 되려면 몇 도가 돼야 돼요? 30도. 자, 우리 이제 호도법 정리해야 되니까 몇 분의 몇 파이? 6분의 1파이. 자, 6분의 파이입니다. 맞죠? 그럼 요 길이가 6분의 파이면 여기 길이도 얼마 된다? 6분의 파이가 된다. 단 여기는 원래 좌표가 뭐니까요? 파이니까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면 얼마나 나온다?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래서 답은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를 해볼게요. 5번에는 뭐예요? 코사인 그래프입니까?
자, 코사인 그래프 위협 오른쪽에 나와있지만 그래도 봅시다. 야, 계속 잡아주는 게 항상 4개 끊고 맞죠? 자, 4개 끊고 이게 줄기가 건드려져도 4개 꺼놓고 시작하면 돼요. 나중에 그만큼 나눠주면 되니까 얘는 파이까지만 잡아줍시다. 그리고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그래프는요 이렇게 나오죠? 맞지? 자, 이렇게 나오는데 5분에는 어떻게 된다? 얘가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요 지점이라는 거죠. 맞지?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는 거는 요 값이고 또 요 값이거든. 맞지? 자, 일단은 신경 쓰지 말고 2분의 1에 집중하라고.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려면 몇 도가 나와야 돼?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려면 60도죠. 그러니까 3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2분의 1이 있다면 이게 얼마 돼야 돼? 3분의 파이가 돼요. 맞지? 그러면 요 길이가 3분의 파이면 마찬가지 여기서 요것도 얼마다? 3분의 파이고 여기서 이쪽으로도 얼마다? 3분의 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쪽에 나오는 이 좌표, 요 좌표는 어떻게 된다? 원래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따라서 쓰니까 3분의 2파이, 그리고 얘는 3분의 4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예, 그래프만 조금만 제대로 그려도 어렵지 않다. 그 다음요 탄젠트입니다. 자, 탄젠트 그래프는요 똑같이 그릴게요. 자, 얘는 4칸 만들어 놓고 얘는 2파이 그리고 얘는 파이죠. 맞지? 그리고 탄젠트는 원래 주기가 얼마니까? 파이이기 때문에 이 주기 안에 정근선이 센터에 잡힙니다. 이런 식으로. 맞죠? 자, 요것도 한 주기 안에 센터에 잡히죠. 일반적으로 그래프 하나만 그려야 되지만 맞지? 이 문제는 0부터 2파이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내가 0부터 2파이까지 다 그리겠다고. 됐니? 그리고 얘 그래프 그립니다. 얘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맞지? 자, 요게 탄젠트의 그래프고 이때 문제에서 루트 3이라고 했어. 그러면 루트 3은 뭐 1보다 좀 더 크니까 여기 루트 3이 있다 칩시다. 그럼 여기서 만나는 거죠. 이게 y는 루트 3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요 값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요 값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맞죠? 자, 일단 탄젠트가 뭐가 나온다면 루트 3이 나왔다는 거는 각도가 몇 도다? 3분의 파이, 60도란 말이죠. 그럼 이게 지금 3분의 파이니까 얘는 그냥 뭐가 되어버려요? 3분의 파이죠. 쌤이 좀 잘못 그리긴 했지만 요 파이를 원래 3등분한 게 3분의 파이죠. 조금 잘못 그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가 된다? 3분의 파이. 맞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3분의 파이 가면 다시 뭐 나와요? 루트 3은 나와요. 단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겠죠. 자,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갔으니까 얼마 돼야 돼요? 3분의 4파이.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언급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문제에서 뭐라 돼있냐, 식 자체를 좀 건드려놨어요. 맞죠? 자, 이렇게 나올 때는요 이거 하나씩 다 뜯어가 정리하지 마시고요 그냥 뭘로 가자? 코사인 그래프 그리고 치 안에서 푸시면 돼요. 자, 봅니다. 내가 이거를 그냥 뭘로 간다? T를 해버려요.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버려요? 이 코사인 T는 루트 3입니까? 결론적으로 코사인 T가 얼마 나온다? 2분의 루트 3은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만 그려내면 이 문제는 간단해지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이거 2파이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얘가 1, 얘가 마이너스 1. 그럼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죠? 됐지? 자, 이거 2분의 루트 3이래.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란 말은 대충 뭐 이 정도쯤 나오겠네. 아니, 여기가 2분의 루트 3.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찾으면 됩니다. 이건데 맞죠? 자, 내가 지금 뭘 남고했어요? 범위를 남고했죠. 자, 2x 플러스 3분의 파이의 범위를 남고했어요. 내가 이걸 t라 해요. 그럼 천천히 해봅시다. x는요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 그러면
EX는요 0부터 2파이까지죠. 맞아요? 그 다음 자 EX에다 3분의 파이를 넣어요. 그러면 EX 더하기 3분의 파이는 얘는 어떻게 돼요? 3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얘는 2파에다가 3분의 파이 더하면 3분의 6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니까 얼마 돼야 돼요? 3분의 7파이가 되겠죠. 맞지?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좀 더 끈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왜? 이거 그래프 여기서 끊기는 게 아니라고 문제에서 언급하는 3분의 파이라는 지점을 찾아서 그 다음부터 찾아야 돼. 이해됩니까? 아 그래서 일단 t는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7파이 그리고 3분의 파이는 들어가도 되고 자 일단 요거 찾아봅시다. 요거 얼마인데요?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 나와야 돼. 맞지? 몇도죠?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나온다는 말은 30도고 6분의 파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6분의 파이란 말이죠. 여기 6분의 파이. 그러면 3분의 파이는 이거 다음에 있니? 6분의 파이고 3분의 파이 크죠? 그럼 내가 이 정도쯤 잡자. 이게 지금 3분의 파이란 말이야. 맞죠? 그럼 얘가 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나오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자, 여기도 3분의 파이 넘어가야 되죠. 맞지? 맞아요? 요게 지금 얼마인데요? 2분의 5파이거든요? 맞나? 자, 이거 바꾸면 자, 대략적으로 알아야 돼. 파이 기준에서 3등분 했으니까 이 정도 쪽으로 끌릴 겁니다. 맞죠? 이게 지금 두 칸 잡으면 이게 한 1파이거든. 3분의 파이는 이걸 3등분 한 거니까 대충 요 정도에 잘릴 거라고. 이제 그 정도 개념 잡히면 빨라지겠지만 지금은 잘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에서 3분의 7파이기 때문에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죠. 맞지? 이걸 뭐 통분해가 비교해서 누가 더 큰지 판단하면 되겠지만 지금 요 정도 되는 건 알겠죠? 이거 6분의 얼마예요? 14파입니까? 맞죠? 이거 6분의 얼마예요? 15파이죠? 그러니까 얘보다 앞에 있겠지. 이해되나? 자 그래서 얘 그래프는 여기까지 잘릴 겁니다. 여기까지. 맞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실제 그래프 끝까지 그려봐야 되죠? 맞지? 잘 봐. 아까 만나는 지점이 이 앞에 있었지. 이 선 앞에 있었죠. 그러면 얘도 이 앞에서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그릴 때 다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야. 당연히 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등호를 빼버렸거든요. 이해됐나? 그러면 해가 지금 몇 개 나와요? 여기에 두 개가 나옵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립니다. 주변에. 자, 어차피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값은 얘가 얼마다? 6분의 파이면 내가 알아. 그럼 얘가 6분의 파이면 2파이 기준에서도 얘도 얼마다? 6분의 파이고 이 기준에서도 얼마다 이거? 6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요 놈의 값은 얼마 돼야 돼요? 6분의 11파이 그리고 요 놈의 값은 6분의 13파이가 되겠지. 맞지? 그리고 요 잘려버렸죠. 이해됩니까? 지금 내용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보면 봐봐. 요거는 지금 책에서 아 책에서도 쌤처럼 해놨네. 치안 연습 풀었네. 맞죠? 책에서도 쌤처럼 치안 연습 풀어놨습니다. 맞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푸냐면 치안 연습 안 풀고 답은 나왔어요. 요거 두 개입니다. 근데 지금 치안 연습 안 풀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봐봐. 이게 t값입니다. 내가 x값은 아직 안 구했고요. 자, 이걸 x로 바로 풀기 위해서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맞죠? 얘 그래프 두 배 늘리고 코사인 그래프 줄기 반 줄이고 맞죠? 그리고 x축으로 또 6분의 8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거기에서 끄면 되죠.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치안에서 본다는 거예요. 맞죠? 지금 내가 답은 다 구했어요. 자, 일단 t는 얼마다? 6분의 11파입니까? 또는 t는 얼마다? 6분의 13파입니까? 맞죠? 자, t가 뭐였어요? e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6분의 11파이죠. 또는 ex 플러스 3분의 파이는 6분의 13파입니다. 됐나? 이제 뭐만 하자? 6 곱해가지고 정리만 하면 끝나죠.
6 곱하면 얼마 돼요? 이거 정리합시다. 10x 더하기 2파이는 파이. 이거 넘어가면 10x는 마이너스 파이가 x는 얼마 돼야 돼요? 이거 더 많이 돼 그러면 11파이. 아니 11파이가 그럼 저 음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내가 어디서 잡아있나? 이게 파이가 아니고 11파이입니다. 미안합니다. 11파이 6 곱했죠? 그럼 이거 넘어가면 9파이 맞나? 그럼 12분의 9니까 4분의 3입니까? 맞아요. 또는 또 마찬가지죠. 10x 더하기 2파이는 13파이입니까? 그러면 12x는 11파이입니까? x는 얼마 돼야 돼요? 12분의 11파이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이런 식으로 두 마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이거 어렵죠. 처음에 하면 어려워요. 왜? 뭐부터 잡아야 되거든? 치환부터 잡아야 되거든. 치환 다음에 범위 잡는 거야.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돼. 하다 보면 알겠어, 범위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어. 왜? 코사인 그래프기 때문에, 코사인 그래프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념만 안다면 금방 그려. 맞지? 근데 애들이 착각하는 게 이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니까 맞죠? 이 그래프도 어디까지? 0부터 파이까지만 그려버리는 거야. 그래 그리면 안 되죠. t의 범위가 3분의 8부터 3분의 7파이기 때문에 쭉 따라가줘야 돼요. 맞죠? 이까지 그린 다음에 성과서 찾아야 되고 그때 나오는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 대칭성으로 구합니다. 대칭성으로 구한 놈들 다시 역치 안에서 풀어주면 답이죠.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보면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제 문제 풀면 잘 안 풀려요. 알겠지? 연습 좀 필요합니다.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 파트는 누가 해도 귀찮고 어렵다 합니다. 나중에 이제 많이 익숙해지면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아지겠지만 됐죠? 일단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x가 0부터 2파이까지 일 때 2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x의 값을 1이라 한다. 자, 얘도 봅시다. 일단 내가 시작부터 얘기했잖아. 사인과 코사인은 한식에 두 개가 나올 순 없어. 알겠니? 그래서 사인으로 통일시키든지 코사인으로 통일시키든지 통일시켜줘야 된다고. 근데 제곱이 나오면 땡큐예요. 왜?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거. 따라서 코사인 제곱 x가 1-사인 제곱 x와 같다는 거. 맞지? 그럼 여기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2에 1-사인 제곱 x 그 다음 더하기 사인 x는 1. 이거 갖다 풀면 되죠. 맞지? 자, 풉니다. 마이너스 2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 그 다음 플러스 2 넘어오면 플러스 1은 0이죠. 됩니까? 자, 범위로 갑시다. 사인 x를 내가 뭐라 할 거니까 t로 할 거니까 t의 범위는 당연히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돼버려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됩니다. 이때 x의 값하고는 전혀 무관하죠. 왜 x가 0부터 2파이까지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래프 안에서의 y값을 묻는 거니까 흔히. 그래서 t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얘 그려주면 되죠.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 0이다. 마이너스 1로 묶으면 t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t입니까? 플러스 16분의 1인가요? 암산이 안 되나? 맞죠? 마이너스 16분의 1 플러스 1은 0. 그래서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플러스 요거 붙으면 8분의 1, 8분의 9. 맞죠? 요렇게 나온다. 자, 이거 대기 찾아라. 근데 뭐 어차피 할 필요가 없는 게 뭔데요? 우리 구할 거.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8분의 9가 0 되는 지점의 t값만 찾으면 되잖아. 맞아요? 맞네요. 이거 인수분해 해야 하는 건데. 왠지 인수분해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 2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이다. 2t t 마이너스 1 플러스 1. 진짜. 되죠? 자, 뭐 인수분해를 풀어도 됩니다. 웃지 마라. 자, 일단 2t 플러스 1과 나는 이 참수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뿐이야. 자, 얘는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그냥 싹싹 지우고요.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혹시나 해서 내가 이 참수랑 풀어줬던 거고. 자,
자, 일단 이렇게 돼 있다. 요거 2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러면 2t t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t 값 얼마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t 값은 얼마다? 1. 둘 다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맞지? 자, t가 뭔데요? sin x가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입니까? 또는 sin x는 얼마 돼야 돼요? 1 됩니까? 네. 자, sin x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찾아봅시다. 금방 합니다. 맞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sin. 맞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입니까? 맞니? 2분의 1 얼마예요? sin. 2분의 1이 얼마예요? 30도 6분의 8입니까?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뭐가 나왔다? 6분의 8가 나왔다 라는 말은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된 지점은 여기서도 뭐하면 돼? 6분의 8. 여기서도 뭐하면 돼? 6분의 파이 해주면 된다고. 맞죠? 자, 요게 지금 파이죠. 기준이 파이에서 6분의 8 오른쪽으로 하면 얼마 돼요? 6분의 7, 8. 2, 8 빼면요? 6분의 11, 8. 그래서 아, 6분의 7, 8 또는 6분의 11, 8 맞니? 그 다음에 sin x 1 되는 경우는요? 얼마죠? 2분의 8 됩니까? 되겠어요? 정리 되겠니? 일단은 잠깐 끊고 자, 계속 봅시다. sin x가 루트 2분의 1이에요. 맞죠? 자, 루트 2분의 1은 아유, 눈에 뭐 들었나 봐. 2분의 루트 2죠? 맞지? 자, 이제 다시 적을게요. sin x는 2분의 루트 2입니다. 자, sin x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칸 몇 개? 네 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1. 그럼 그래프는 이런 식이 되겠죠. 얘는 2파이고, 얘는 파이고. 맞죠? 자, 이런 식이 된다. 당연히 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인데 이건 잠깐 놔두시고. 그 다음. 2분의 루트 2라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2분의 루트 2는 2분의 1보다는 크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뭐 반보다 조금 더 크게 잡아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자, 얘가 2분의 루트 2에요. y는 2분의 루트 2.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아낸 점은 끝나버렸어. 자, 요 점. 맞지? 요 점만 알면 끝난다, 실제로. 왜? 대칭성이 있거든, 삼각함수는. 그러면 자, 사인이 2분의 루트 2가 되는 지점 자체가 얼마야? 4분의 8. 45도죠. 호수법으로 읽으면 4분의 8입니다. 그래서 얘가 4분의 8이라는 거죠. 맞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랑 파이에서 여기까지 이거랑 어차피 뭐하다? 자, 똑같다. 맞지? 그래서 얘는 지금 커야 되기 때문에 이거 색칠 안 되죠? 맞지? 비어져 있지. 그리고 위쪽으로만 나옵니다. 맞나? 네. 맞지? 뭐 책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색칠도 해놓고 하는데 일단 그래서 우리는 이 선만 따라가면 되고 여기는 얼마다? 여기 4분의 8이니까 파이에서 4분의 8 빼면 얼마 나와요? 4분의 3, 8. 문제 4는 어떻게 돼야 돼요? x는 뭐보다는 커야 되고 4분의 8보다는 커야 되고 4분의 3, 8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 2번 봅니다. 2번. 자, 코사인 x 마이너스 6분의 8 되는데 이것도 자, 코사인 x를 x축으로 6분의 8만큼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그리고 정리하려고 하면 귀찮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나오는 이놈을 뭐라 하자? t라고 치환해버린다. 알겠니? 자, t라고 치환한 대신 치환을 쓰면 식은 간단해지지만 복잡해지는 게 하나가 생기죠. 범위. 맞니? 단, 범위는 어차피 덧셈 뺄셈이다 보니까 뭐 많이 복잡한 거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자, x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0부터 2파이까지입니까? 근데 지금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죠. 그럼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여기 6분의 파이는 다 빼면 되나? 그럼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얼마? 6분의 13파이입니까? 11파이구나. 11파이 맞나? 자, 그래서 아, t의 값은 범위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11파이까지입니다 라는 거는 내가 참아놓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제 그래프 그립시다. 얘는요 코사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됐죠? 자, 그럼 얘가 2파이죠. 얘는 이제 t축이 돼버려요. 됐죠? 얘는 파이고
얘가 또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코사인이구나. 자,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맞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범위가 마이너스 6분의 8이니까 이거보다 왼쪽으로 더 가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조금 더 연장해서 그릴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 돼야 돼요? 여기 지금 2분의 8입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8이 되겠네요. 당연히 얘는 또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맞죠? 이건 뭐 필요 없고. 그래서 범위를 잘라보자. 자, 6분의 파이라는 거는 실제로 파이를 몇 개로 쪼갠 거야? 6개. 그럼 요거를 3개로 쪼갠 거니까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부터지, 여기부터. 맞니? 그럼 아, 요거 끊어서. 끊어서 여기부터.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거를 3개로 자른 다음에 요까지라는 거죠. 됐니? 이쪽은 볼 필요가 있어, 없다. 없다. 그러니까 원래 0부터 2파이까지는 왼쪽으로 이만큼 옮긴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원래 x축으로 이만큼 옮겨야 되지만 나는 그래프를 옮긴 거 아니고 축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버린 거죠. 똑같은 개념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맞아. 찾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있겠네. 맞지? 그럼 이 선. 이 선보다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 선보다 낮거나 또는 같은 거니까 색칠도 들어갑니다. 맞죠? 됐니? 이해됩니까? 자, 당연히 이 범위에 있어 없어요, 지금. 걸리지 않죠? 왜? 초록색 양쪽으로는 볼 필요가 없잖아. 됐니? 그럼 이제 뭐 본다? 찾으면 되죠? 자, 2분의 1이야.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각이 몇 도야? 60도입니까? 이게 돼야 되죠? 삼각함수 표를 못 외우고 있으면 이건 뭐 시작도 못 합니다. 코사인 60이 2분의 1이거든요. 60도는 우리는 뭐라 불러요? 3분의 8. 따라서, 자, 원래 여기가 뭐였으면, 여기가 2분의 1이야, 맞지? 그럼 여기만은 여기 얼마다, 이게? 3분의 8이야. 맞나? 여기 3분의 8인데,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얼마만큼? 3분의 8만큼. 또 여기서도 얼마만큼? 3분의 8만큼. 이동하면 되지. 대칭성 때문에. 됐나?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3분의 얘가 파이였거든요.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뺐으니까 3분의 2파이죠. 그 다음 얘는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더했으니까 얼마 돼야 돼? 얘는 3분의 4파이. 이렇게 된다. 됐어요? 그러면 문제는 끝났네요.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 아, 이거보다 낮은 부분이 이것밖에 없거든요. 다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3분의 2파이보다는 뭐하고? 크거나 하고 3분의 4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뭐 이상한데요? 아주 치환했구나. 미안하다. T죠 이거? T가 지금 뭐니? X-6분의 8가? 그럼 이거 다시 역치환해주면 되죠? 자, 역치환합시다. 역치환하면요, 요거 양변에 6분의 8 더하면 되나? 자, 이거 잘 써볼게요. 이거 6분의 4파이입니까? 여기 6분의 8 더하면 6분의 5파이. 얘는 6분의 8파이지. 여기 6분의 8 더하면 6분의 9파이. 맞나? 그럼 답은 6분의 5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됐어요? 네. 그 다음, 자, 2 코사인 x 마이너스 3 사인 x인데, 자, 코사인과 사인 x가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해서 한식에는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바꾸자. 계속 하는 거지만 이제 알아야 돼요. 나중에 내가 바로 바꾸는 거거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다? 1이다. 그럼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다. 그럼 1번씩 정리하면 2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맞니? 마이너스 3 사인 x가 연구가 잡대요. 일단 이거 자체가 지금 좀 귀찮죠? t로 바꾸는 거 정리합시다. t로 바꾸면요,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연구가 잡다. 맞지? 맞니? 시안은 뭐 나중에 봅시다. 어차피 x 구하기 때문에 뭐 크게 영향은 없는데. 자, 정리하면 요거 마이너스 2 곱할까요? 네. 2t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가 네. 인수분해 되죠 이거? 이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아, 얘는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입니까? 자, 그러면 t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t는 뭐보다? 2분의 1보다 크단데, 자, t가 지금 뭐예요?
내가 다시 돌리기 때문에 굳이 범위 안 구한 겁니다. T에 관한 식에서 풀려니까 힘든 거였지. 맞지? 자, 뭐 그래프 그리는 것도 아니고 사인 사인 X가 얼마?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자, 사인 X가 얼마다? 2분의 1보다 크다. 근데 우리 알고 있어. 사인은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나와요? 일반적인 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부분이 나올 수조차 없어요. 여기는 해가 존재해 안 해? 안 해. 그럼 이것만 쳐다보면 됐죠. 그럼 요 그래프만 그릴까요? 사인 뭐 아는 사람도 이제 익숙하겠지만 그래도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요거 2파이죠? 요거 파이 나왔지? 맞니? 요거 1. 그럼 그래프 그리면 사인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됐니? 자 이렇게 나왔고 얘가 지금 뭐보다? 2분의 1보다 여기 2분의 1 있네요. 그러면 이 선보다 어디 있게 돼? 위에 있어야 되지? 그럼 이 점하고 이 점만 찾아내고 요 사이 값으로 읽어주면 끝이네. 네. 맞죠? 자 사인 2분의 1 대략하면 몇 도? 30도. 6분의 파이죠. 그럼 얘가 여기서 요 길이가 얼마다? 그럼 여기서 요 길이도 6분의 파이니까 얘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니까 6분의 5파이. 그럼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X는 뭐보다는 이게 같다 안 됩니다. 맞죠? 커야 되니까 이거 포함하면 안 돼요. 뭐보다는 6분의 파이보다는 크되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 6분의 5파이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번 코사인 제곱 나왔나? 맞지? 근데 코사인 제곱으로 풀려고 보니까 각이 달라요. 맞니?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X잖아. 자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X부터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말은요 90도 내려왔어요. 다시 여기서 X 올라가죠. 그럼 얘가 몇 사원면 돼버리죠? 4사원면. 자 일단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것 때문에 기준이 Y축선 기준이기 때문에 함수는 뭘로 바뀌어요? 사인 X로 바뀌었죠. 그리고 금방 몇 사원면? 4사원면. 코사인은 4사원면에서 부호가 뭐네요? 플러스예요. 그러면 얘를 제곱한 거니까 이 식은요 제가 다시 적을게요. 따라서 얘는 2 사인 제곱 X가 되겠죠. 맞니? 왜 사인 제곱에도 어차피 플러스지만 플러스 코사인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맞지? 굳이 코사인이었던 거를 다시 사인으로 만들어버렸네. 맞니? 근데 다시 또 만들 수 있죠. 자 바로 갑니다. 사인 제곱은 1- 코사인 제곱이에요. 그러면 1-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됐나?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빵 됩니까? 자 이거 뭘로? 이거 바로 인수를 해야 되죠 이것도. 네. 맞지? 뭐 치환할 필요도 없다. 뭘로 하자? 코사인 X로 묶어내고 마이너스도 바꾸자.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부동 바꾸고 헷갈리니까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다 연구가 작죠? 자 다시 코사인 x로 묶어내면 2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연구가 작다. 맞지? 네. 맞니? 자 일단 범위가 더럽게 나오네. 자 얘는 코사인 x가 사이값이지. 맞나? 코사인 x가 뭐하고 뭐 사이야? 2분의 1하고 0 사이가. 맞니? 그래프 또 그려야 되네요. 자 코사인 그래프 그립니다. 코사인 그래프는 하나 둘 셋 넷 2파이 3코예요. 파이 3코 여기 1이죠. 다음부터 1을 좀 높게 그릴까? 자 일단 얘를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니? 근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뭔데? 0부터 2파이고 범위 자체가 뭐야? 범위 0에서 파이까지니까 이것도 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맞나? 이것만 봐도 되죠? 0부터 파이까지니까. 그리고 뭐 0부터 요거 0이가 뭐까지? 2분의 1까지. 우리는 요 부분의 넓이를 찾고 싶은 거야. 요 넓이란다. 요 부분. 맞지? 그럼 요거 찾으면 되나? 요거 찾으면 되고. 자, 코사인 0 되는 것부터 해보자. 코사인 0은요? 코사인이 0이 되려면 90도이거나 그냥 묻는 거야. 자, 코사인은 1, 0, 마이너스 1, 0. 이래가죠? 그러니까 90도이거나 270도인데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건 180도 안에서니까 얘는 100% 2분의 파이 나왔죠. 그 다음 얘는요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거는 몇 도? 60도. 60도가 뭐? 3분의 파이. 따라서 아 얘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X는 3분의 파이부터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2분의 파이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0하고 2분의 1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 이 그래프가 아직 안 익숙하면 힘들 수도 있어요. 방정식하고 부등식 자체가 생각보다 삼각함수는 많이 건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조금 꼬아서 낸다 또는 뭐 식을 정리하겠다 하면 계속 이쪽 문제거든요.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지수함수도 마찬가지, 로그함수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모든 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거, 이거 판별식 써서 푸는 문제잖아, 맞지? 이런 거 다 항상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기초 계속 언급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잡으셔야 돼요. 자, 1번 봅니다. 1번 여기 정리할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얘가 허근을 가진대요. 허근을 가진다는 말은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되죠. 4분의 d 바로 써도 되죠. 4분의 d는 1-ac니까 이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요거 넘어갔고 이 코사인 세타는 1보다 크지? 그럼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보다 큽니까?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보다 크다. 그럼 그래프 그리면 되죠, 또. 맞지? 자, 하나, 둘, 셋, 넷인데 범위가 파이까지니까 생략.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1.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이게 코사인 그래프죠. 얘가 2분의 1보다 크대요. 2가 2분의 1보다 크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지점이거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0 포함하죠, 지금? 그럼 여기서부터 얘는 커야 되니까 포함하면 안 됩니다, 맞죠?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요렇게 나와요. 이해됩니까? 여기는 포함하되 여기는 포함하면 안 돼요. 2분의 1은 되면 안 되거든, 맞지? 그래서 범위는 끝났네요. 자, 요일 때 얼마? 0. 자, 2분의 1 되는 거 찾자. 코사인 2분의 1 되는 거 계속하고 있다. 60도 뭐? 3분의 8 됐나? 그래서 4번 어떻게 돼야 돼요? x는 0 포함 3분의 8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됩니까? 그 다음 2번 봅니다. 2번 볼게요. 2번 어떻게 되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루트 2 x고 플러스 4x 사인 x 마이너스 3 루트 2 코사인 x. 자, 이게 항상 0보다 커야 돼. 어차피 루트 2 붙었는 거 이딴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뭘만 생각하면 2차 부등식인데 이게 2차 함수라고 보면 되죠.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커야 돼.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x축보다 2차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꼭지점 좌표가 뭐가 되면 돼? 0보다 위에 있다라고 풀어도 되고 애초에 더 편하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 해도 됩니다. 맞죠? 그래서 쌤 그냥 판별식 쓰는데 또 중간에가 짝수죠. 또 4분의 d 쓴다고. 4분의 d 쓰면 얼마 돼요? b-제곱. 자, x 빼고 2로 나누면 2사인이죠. 이거 제곱하면 얼마 돼요? 4 사인 제곱 세타, 맞지? 마이너스 AC죠, 맞니? 그러면 플러스 얼마 돼요? 6 코사인 세타 됩니까? 이놈이 0보다 작아야 된다. 또 나왔네요. 자,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입니다.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요? 4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6 코사인 세타입니까? 자, 정리할게요. 풀면 마이너스 4 코사인 제곱이죠. 이거 플러스 4 코사인으로 바꿉니다. 자, 마이너스 6 코사인 세타죠. 마이너스 4죠. 맞지? 이게 0보다 크겠죠. 됐니? 자, 2로 약분하면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소리 합시다. 2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거 나옵니까?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뭐보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또는 코사인 세타는 2보다 크다. 자, 우리 이미 알고 있다시피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어차피 최대 최소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거든요. 그러면 코사인이 2보다 클 일은 없다고, 맞죠? 그럼 우리 이것만 판단해주면 되고 요거에 대한 그래프만 그려주기만 하면 되죠. 자, 코사인은 그래프 그리면 자, 똑같이 끊고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거 2파이죠? 문제는 2파이까지 돼있나? 그 다음에 여기가 1, 여기 파이죠?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됐니? 자, 여기까지 만들었고 얘가 뭐가 나오도록?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이 선보다 뭐하도록?
잘라야 되니까 여기 포함 안 하고 여기도 포함 안 하고 요 아래쪽에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됐니?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EX에 값 구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EX에만 구한다면 끝인 거야. 됐니? 구해봅시다. 일단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2분의 1 되는 거 신경 쓰자고. 자, 여기 2분의 1 되는 거 신경 쓰니 요 지점이 얼마죠?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지점. 3분의 파이니까 60도니까 3분의 파이죠. 그럼 요게 3분의 파이란 말이잖아. 그러면 이게 축이라 할지 내가 대칭성. 그럼 이것도 얼마인데? 3분의 파이. 얘가 파이니까 요 점의 좌표는 얼마 돼야 돼요?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얘가 파이니까 요만큼 더 또 늘어나면 3분의 4파이. 답은 나왔네요. 그러면 세타는, 세타지 이제는. 세타는 뭐보다는 3분의 2파이보다는 커야 되고 3분의 4파이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됐어요?